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경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의 한 하천 인근에서 포획한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된 건데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진전천 부근. 출입을 금지한다는 펼침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6일 이곳으로부터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포획한 청둥오리 12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철새들이 머무는 곳 주변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검출된 겁니다. 경남에선 올 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지난달 27일 전북 만경강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AI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고병원성은 저병원성보다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데 작년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점보다 한 달가량 늦은 편입니다. 저병원성이 많이 나오고 고병원성은 좀 뒤늦게 나오는 네, 그러니까 병원성이 좀 약해진 거 아니면 내성이 좀 강해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향원이 검출되자 청둥오리를 포획한 지점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346농가에 있는 닭과 오리 등 24만 9천여 마리의 이동을 3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경남 지역 농가에선 관련 바이러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남과 전북 농장에서는 검출되다 보니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야생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 보수하고 방사 사역은 금지하는 조치를 필요하고요.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예찰하고 소독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